여러분 죄송합니다. 녹음 사고로 인해 사운드가 다소 불안정하옵니다. 이게 다 그녀들 때문이야 라고 하고 싶지만 오롯이 낯선 PD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라좌명을 들었나 하는 자괴감이 들어 괴로워지는 일이 없으시도록 앞으로 녹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꾸벅. 라디오 자파면이 시즌2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낯선이고요. 그리고 제 앞에는 다작 강원 선생님. 뭐 코가 바뀐 거 같은데요? 코가 바뀐 거 아닙니까? 저번주에 말씀드렸는데요. 네. 하다하다 이제 다작 네. 네. 책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한참 안 쓰시다가 막 쓰시고 계세요. 그리고 너는 내가 아직 소개를 안 했어. 아 그렇군요. 네, 제 옆에는 네. 그냥 죽지 않는 돌고래. 그렇습니다. 네, 기자님 나와 계시고요. 강원 선생님께서 지난주에 아주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우셨죠. 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네. 예. 어떤 청취자분께서 이런 글을 남겨주셨어요. 강원 선생님께서 명예의 재미를 잃었다고. 아, 합리적인 추측이네요. 이번에 대중문화사 책도 나왔으니까. 그러니까요. 본업에 돌아가시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의혹들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답 발표 한번 하시죠. 대청취자. 네. 최순실, 제가 뭐 그, 네. 제가 그 시간에 무슨 뭐 굿을 한다고 뭐 이런 그런 샤먼의 세계에 현혹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일곱 시간 동안 한 번도 연락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네. 네. 저는 그 당시에 어떤 이 첨단의 과학 시설에 시설에 있었습니다. 아, 댁 집무실이 아니시고요. 네. 아, 네네. 관전은 아니었다. 네, 제가 올해 지난 주부터 네. 우리 이제 좌파명리 시즌 2를 본인 네. 시작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 우리가 이제 시작하기란 전날이 네. 녹음 전날이 이제 저는 좀 지병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대동맥 박리와 관련해서 지금 12년째 제가 이제 매달 받는 정기 검진 일이었어요. 아, 그래서 뭐 별 거 아니에요. 그냥 가서 뭐 어떻게 지내냐, 뭐 피 좀 뽑고 뭐 뭐 엑스레이 한 장 찍고 뭐 심전도 검사 뭐 하고 주사를 뭐, 맞진 않으신가요? 예, 주사는 안 맞고요. 아, 그리고 뭐 약 타오는 거예요. 예. 약을 타왔다. 그냥 약 타오는 겁니다. 네. 이제 그 프로포폴이나 염산 에페드린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 비싸고 그런 네. 약들은 네. 저는 싼 약. 예. 예. 그런데 갑자기 저처럼 뭐 그냥 또 요즘에서 굉장히 좀 컨디션이 사실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네네네. 아, 굉장히 좋았는데 물론 지금은 이제 또 그 대중문화사 1, 2권을 내자마자 바로 또 12월 달에 나올 명리2 마감을 하느라고 좀 바쁘긴 했지만 컨디션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아 그런데 사 갑자기 제 주치 제 12년째 제 주치를 맡고 계신 분이 네, 고개를 갸웃갸웃 그러더니 이제 그 이제 엑스레이를 보면서 좀 이상한 친구가 있는데 네. 너무 찝찝하다 잠깐 밖에 나가 계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 이때까지 이런 적 한 번도 없는데 네. 아, 왜요 그랬더니 아 이건 이분은 이제 흉부외과 의사시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암 전문 이랑 이제 그 또 진단 방사선과 선생님들하고 협의를 좀 해야겠다. 아, 뭐 환자가 없는데도 하셔야 되군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도로 다시 나가서 또 한 40분을 기다렸다가 도로에서 들어갔더니 뭐 제가 워낙 이렇게 이제 그 사설을 많이 넘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웬만한 글 가지고는 제가 뭐 쫄거나 네. 뭐 비관에 빠지거나 그러지 않은데 아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당해본 또 이 암일 가능성이 있다. 아 그것도 폐암. 폐암으로 의심되는 지금 징후가 있는데 아. 좀 정밀 검진을 해야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지금 그쪽 전문의 소견으로는 50대 50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근데 당장 이제 그때가 오후였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CT를 찍을 수가 없대요. 네. 이번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외래 환자이기 때문에 힘들게 수원까지 왔는데 그 또 하려면 김정남법 때문에 안 된대. 아, 그렇죠. 이것도 청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겠지만 이런 것들을 질질 끌 수는 없으니 바로 이거 검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이제 다음 날 우리 네. 이제 녹음 날이죠. 네. 그렇게 이제 그래도 제가 그 병원을 12년 다녔기 때문에 네. 바로 다음 날 그 이렇게 사이에 끼어 넣어 주셨어요. 네. 제가 녹음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착잡한 마음으로 CT를 찍고 그리고 이제 엊그저께죠 수요일 날 이제 그로부터 이제 6일 뒤 이제 그 판도 결과를 들으러 수요일 날 아침 10시에 갔습니다. 정말 만감이 교차했어요.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전에 지난 한 6일 동안 이제 그때서 제가 이제 뭐 네이버에 폐암 폐암의 좋은 음식 폐암의 증상 보니까 이게 좀 사실 저는 제가 폐암에 걸릴 거라면 꿈에도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그런 걱정을 할 텐데 담배 피시는 걸 보면 양을 보면 정말 저는 초도 생각이 많았거든요. 그것도 전 또 이런 게 있었어. 제가 워낙 치명적인 병을 하나 안고 있으니까 설마 또 다른 병까지 오겠냐. 아니라셨군요. 굉장히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의 이제 식신의 낙천성이죠. 최악의 상황에서도 낙천성을 이렇게 잃지 않으려는 이 강력한 의지. 그냥 근데... 게으름 아닌가요? 그리고 그 병이 더 합리적인 출혈을 생각하면.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거 굉장히 이거 네거티브한 내용만 내 입에 가득 있더라고요. 뭐 이 폐암이 가장 치명적인 암 중에 하나고 그리고 정말 침묵의 살인자다. 뭐 그러니까 자각 증세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발견됐을 때는 좀 심각한 경우가 많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는 뭐 그게 없는 거야. 5년 이상 생존 확률이 뭐 23.5%밖에 안 돼. 선생님 1%인데 살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20%면 해볼만하다. 뭐 이런데 이게 이건 항암 치료 뭐 이런 걸 받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아 좆됐다 그러면서 이제 그 그러니까 정말 참 겉으로는 굉장히 센 척은 했는데. 네. 또 가오는 잡으셨고 쓴 척은 졸라 했는데 이게 주로 아무것도 이렇게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딩숭상숭한 것이 어떤 인간인가 그래서 막상 또 이렇게 앞에 이제 수요일 아침에 가서 기다리는데 또 졸았어. 그 와중에도 졸은 건 졸은 거고 또 불안한 건 불안한 거고 그렇다가 이제 외로움으로서 깨가지고 이렇게 그 들어갔는데 그게 한 대기실에서 그 제 주치의 방까지 들어가는데 한 8걸음 정도 돼요. 정말 삼국지의 한 장면이 생각나더라고. 조식의 칠보시. 안 당해봐서 전혀 모르겠네요. 8걸음 뒤에 내가 내 운명이 결정되는구나. 그러게요. 마지막으로 실을 남겨야 하나. 한 걸음마다 칠언질구를 하시 남겨야 되나 뭐 이제 이러고 있는데 의사 표정이 너무 어두운 거야. 그래서 그 순간 씨발 이거 뭐야 이거. 그래서 이제 담담하게 받아들이자. 뭐 설마 뭐 바로 죽겠나 이런 마음으로 앉았습니다. 앉았더니 이분이 첫마디가 결과가 참 허무하네요. 그래요. 뭐야 왜 그래. 그래서 씨발 진짜. 그러니까 나는 그 말을 어떻게 들었냐면 그동안 어떻게든 이 대동맥박리인 상태에서 살라고 이렇게 힘들게 버텨왔는데 엉뚱하게 폐암으로 그냥 거들나게 생겼네 이런 뜻으로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나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먹먹해지면서 이렇게 나도 무슨 뭐 대꾸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자기가 뭔가 멘트를 이렇게 워딩을 잘못 골랐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널 보더니 아니 이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야, 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요. 예. 일단 다행이네요. 아, 예. 네, 일단 다행. 아, 그래서 왜 그런 그래도 50도 50으로 의심되는 증세 왜 나냐 했더니 제가 갈비뼈가 부러졌지 않습니까? 네, 올해 네. 이 부러진 뼈가 붙으면서 네. 약간 이상하게 붙어서 아. 이것이 이제 엑스레이 상으로는 꼭 마치 이제 뼈에 암이 전이된 것처럼 아. 그런 게 나와서 자기도 솔직히 너무너무 놀랬고 네. 이렇게 빨리 진행될 수가 있나 나는 이런 사실 생각을 했었다. 근데 CT로 보니까 그냥 뼈가 좀 기형적으로 붙으면서 엑스레이상 그렇게 나온 거니 안심해도 되는데 이 기회에 담배는 끊으시죠. 그동안 그동안 6일 동안 굉장히 마음고생 많으셨을 텐데 지금은 다행이지만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CT를 찍었으니까 또 그것만 찍는 게 아니잖아요. 대동맥 상태도 계속 지금 현재 진전이 없고 너무 굉장히 좋은 상태니 그 1분기에 살도 빼시고 몸도 빼시고 또 그러면 한 20년은 어떻게 또 가보셔야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그 말을 듣고 나오는데 역시 이렇게 이 나쁜 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참 야, 선생님 그런 한 일주일 동안 엄청 싱숭생숭했겠네요, 진짜. 아, 근데 김혜수 씨가 아니면 꿈쩍도 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담배도 안 끊으실 거고요. 살도 안 빼실 게 너무 뻔한데요. 금방도 태우셨던 것 같은데. 그 금방도 빵을 한 4개 정도 드셨거든요. 오시자마자. 그거는 괜찮습니까? 뼈가 기형으로 붙었다는데 그거는 뭐 또 문제 없어요? 괜찮대요. 다행이다. 근데 뼈라는 게 이렇게 자연으로 붙는 게 그러니까 곱게 딱 좀 떨어지기는 저는 붙지 않는데요. 네. 네, 난 좀 약간 독특하게 붙어서 이상하게 나왔다. 이 방송이 진짜 본의 아니게 항상 엄청 흥미진진한 방송이 됐어요. 아니 주인공이 이건 패드립이지만 주인공이 언제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는 아니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런 흥미진진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번 주에 선생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네. 물론 녹음 준비가 다 끝난 상태였고 이제 첫 녹음이니까 막 이것저것 해야지 하고 저희 지금 녹음실도 굉장히 지금 3층에 새로 세팅된 비싼 마이크에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준비가 딱 붙어 있어 막 다 끝난 상태에서 전화 오셔서 아유 녹음 못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웃었어요. 뭐 보통 되게 뭐 잊고 있던 강연 스케줄이 생겼다든지 네, 뭐 대충 뭐 이런 일들이었으니까 그래서 막 웃었는데 오늘 검진을 받았는데 암이 의심된단다 라고 하시는데 뭐 어이구 이거밖에 없네 뭐 할 말이 없는 거야. 근데 보통 같으면 이제 잔소리를 드려야 되는데 선생님 막 이제 그만 좀 괴롭히십시라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 예, 검사하셔야죠. 네. 예, 검사하셔야죠. 이러고 전화를 끊고 또 그 와중에 검사를 받으시고 북콘서트를 하셨어요. 네. 근데 마지막에 전화를 끝낼 때 선생님께서 너만 알고 있어라. 그러니까 그게 더 무서운 거야. 이게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구나. 아, 그러면 정말 저번 그 북콘서트 하실 때는 결과가 나온... 안 나오기 전이죠. 아, 그래요? 네, 그 다음 날 나왔죠. 그래서 북콘서트 할 때도 야 참 아 기분이 좀 그래서 아름답지는 못했어요. 아, 그때 그러니까 그 전까지 벙커 오셨을 때는 막 춤도 추시고 막 벙커 라운지에 음악 나오잖아요. 막 춤도 추시고 막 이러셨는데 그 통화 이후로는 좀 약간 아 어쩐지 지금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네. 제 사회를 보는데 강원 선생님이 저를 보는데 아, 눈이 초롱초롱 하셔가지고 아이고 내가 저 쟤를 내가 주고 어떻게 가나 이런 눈빛이 와 그게 그거구나 평소를 저를 바라본 눈빛이 다른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저 귀여운 놈을 내가 또 어떻게 여기 놔두고 가나 내가 살아야 될 텐데 이제야 퍼즐 다 맞췄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셨어요? 개소리 하고 있는데 선생님 청와대 경호원으로 취직을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왜요? 거기 막
괜찮은 주사들을 그렇게 이렇게 취하를 하고 항암 주사는 없던데. 일단 암은 아니시니까. 대신 뭐 팔팔하게 해주는 주사들은 네. 많아요. 팔팔정. 예. 네. 뭐 마늘 주사, 네. 해관 주사, 네. 신데렐라 주사 그런 거는 괜찮은데 저는 그 대동맥 박리기 때문에 네. 비아그라 하나 팔팔정 이거 먹으면 죽습니다. 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뭐 가고 싶지가 않네요. 알겠습니다. 네, 뭐 그 와중에 북콘서트 하시긴 하셨는데 네. 그때 이제 왠지는 모르겠지만 죽돌님 사회를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왜 했는지를 모르겠는데 네. 이제야 모든 퍼즐이 풀렸습니다. 아, 이게 뭔 소리야? 내가 마지막 가는 길에 아 내가 얘랑 가고 싶다. 그때는 이런 그런 의미였군요. 거 아니었어. 그것도 내다보고 명리적으로 내다보고 네, 죄송한데요. 다 분명히 그렇게 된 거죠. 저기요. 대본 좀 보고 말씀해. 네. 아, 대본은 모르겠고 어쨌든 그런 이유였겠네요. 네. 네. 근데 이 보통 뭐 벙커에서도 합 좋은 강의를 많이 하지만 네네. 요즘 시국 이렇다 보니까 사실 뭐 정치나 이쪽 관련 강의 빼고는 네네. 되게 좀 민망할 정도로 좀 한산한 경우가 좀 네네. 많아요. 네. 특히 요즘에는 그렇죠. 아니 요즘은요 좀 영화관도 썰렁하고요. 네. 공연 지금 큰일 났습니다. 공연장도. 그러니까 이제 사실 왜냐하면 많은 시민들이 토요일만 되면 이제 오늘 또 전의를 불살라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다른 날 저녁에는 좀 운기 조식을 해야 돼. 그렇죠. 힘을 쓰면 안 돼요. 뭐 우리가 근데 이제 이럴 때 제일 힘약한 문화가 제일 큰 타격을 입는데. 그렇군요. 그리고 왜냐면 요즘 또 JTBC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매일 저녁 봅니다. 봐야 되고 하루 종일 아침 눈 뜨자마자부터 이제 또 검찰은 뭘 했나 이걸 또 다 또 이 이 서핑을 해야 되잖아요. 이슈를 쫓아가게 봐. 네. 이제 길라임도 뭐 과거에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정말 뭐 그냥 기본적인 이슈를 쫓아가는 걸 쫓아가 흑흑대는 그런 반응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합니다. 네. 그래서 책도 안 사고 사람들이. 그런데 그때 많이 오셨어요. 선생님 북콘할 때는. 그러니까 그래서 좀 놀랐어요. JTBC도 봐야 되고 하는데 네. 그때는 벙커가 꽉 차가지고. 네. 아 정말. 선생님 에이스 강원 다작 강원 그 책도 많이 팔렸어요. 글쎄요 저는 뭐 전혀 또 언론에서도 다뤄주지도 않고 왜냐면 너무 책이 자주 나와서 이 출판면이 이런 무게가 있대요. 네. 1년에는 동일 독자를 다루지 않는. 아 그렇겠네요. 그래서 나중에 3사건 끝나면 그때 다뤄주겠다고. 그래서 사실은. 뭐 신문에 낸 데서도 그 소개가 사실은 안 됐고 네. 뭐 그런데도 뭐 그래도 바로 재판에 들어간 걸로 봐서는 좀 재판이죠. 네. 벌써요? 네. 제가 참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봄 출판사의 이 실장님 이현아 실장님이 네네. 이제 선생님 강연이랑 뭐 책 관련해서 이제 좀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 그분은 진짜 선생님 인복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선생님 팬이시기도 하고 선생님 강의나 책에 대해서 이해도도 뭐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그분보다 높은 제 생각에는 강헌이라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이게 이 책을 냈다는 자체가 그리고 몰랐는데 그 전 노예예요 그분의 노예 하셔야 돼요 그분의 명리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랑 선생님이랑 엄청 잘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조선일보에 그 글을 썼습니다. 아 봤습니다. 네. 그분이 그 제 사실 제 첫 책 첩보가 반전의 순간 명리 그리고 이번에 대중문화사까지 다 출판사는 좀 바뀌었지만 편집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화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인성이 저한테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남을 가르쳐도 그 가르치는 게 직업이 되지 못하고 글을 쓰도 책을 쓰지 못하는. 네. 이제 이 인성의 아주 절대적 부욕 때문인데 깜짝 놀란 게 그분도 그 기독교 신자세요. 맞아. 근데 제가 그 책 명리 그 책 작업 끝날 때쯤에 사주를 물어봤더니 놀랍게도 이분이 일지와 월지가 전부 사화 화의 기운이 아주 똘망똘망하게 일지 월지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사사병존인가요? 네. 그래서 아마 그 기운으로 내가 이 나한테 없는 그 화 인생의 기운을 메꾼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다.
야, 네, 그분은 또 얘기를 나누다가 알게 됐는데 그분이 옛날에 저희가 초창기에 딴지일보 기사들을 모아서 책으로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또 그분이 만드셨더라고요. 그건 진짜 옛날인데. 네. 2000년대 초반 한 15년 전 얘기. 네, 그러니까. 총수님이랑 잠깐 인사하시는 거 저도 봤습니다. 총수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인연이 재밌더라고요. 그분이 참 요즘은 걱정이 많으세요. 강원 선생님이 이제 명리로 원래 대중문화나 음악평론가였다가 명리로 이미지가 너무 굳어지는 바람에 또 이 독자들 같은 경우에는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명리로 이미지가 굳은 사람인데 대중문화사를 또 책을 내니까 혹시나 이미지가 겹칠까봐. 근데 사실은 좀 훌륭한 저자들 대부분은 왜 다빈치같이 너무 많은 분야에 재능이 있어서 오히려 땅이 가려지거든요. 근데 대부분 요걸 통섭하는 사람들이 훌륭한 책을 내기 때문에 사실은 전부 다 일가가 있는 분들이 그 책이 재밌는데 혹시나 독자들한테 편견이나 오해가 생길까봐 그걸 좀 많이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강원 선생님의 자판언니가 매력적인 이유 중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그 명예를 약간 인문학적 해석을 하신단 말이죠. 전체 전반적으로 그게 완전 키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중문화사 책을 쓰시면서 또 명리적으로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셨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그 사실 저희가 그 저번 주에 죽돌이랑 잠깐 잡담을 하면서 이제 이번 지금 시국에 샤머니즘 얘기가 또 막 나돌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렇죠. 굉장히 타격을 크게 입고 있죠 사실. 그리고 그러면 최순실 때문에 그리고 일전에 저희 방송에서 그 병신년이면 그 병은 태양이 밝은 빛이고 신은 의인가요? 시가? 신이? 의 그러니까 의에 관련된 의에 관련된 뭐 가려져 있던 비리들이 뭐 밝혀질 수 있다. 이런 해석을 그 지선 선생님이랑 저도 방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 관련해서 질문이 쏟아졌어요. 근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계속 궁금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월호 관련해서 좀 뭔가 밝혀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엉뚱한 데서 지금 더 크게 터졌어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그 지산 선생님 다음 주에 오시면 예, 좀 말씀 나눠볼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정유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정유년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 뭐 이런 것도 좀 말씀 나눠봤으면 좋겠고 그 샤머니즘은 어떻게 지금 저희가 이 방송을 해도 되겠습니까? 최순실을 부역하고 있는 강원 예, 뭐 사실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혹세무민하는 뭐 미신으로 사실 다 엮어가지고 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그 내용들에 대한 모독이죠. 저는 예를 들어서 굿이다. 굿이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의 이제 무속 신앙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진짜 이 한반도의 굉장히 중요한 전통 문화예요. 전통 문화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굿이거든요. 여기에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사실 다 들어있고 우리의 모든 문화적 감수성이 여기에 다 들어있으며 단순히 어떤 문화적인 요소 말고도 사실은 이제 우리의 어떤 뭐 민족적 정체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사회적 인식들이 이 사실은 이 굿이라는 어떤 이 형태를 통해서 사실 드러나 그 이 안에 다 침결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 얘기를 하자면 너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사실 굿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 전통 사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떤 그 한 마을 공동체가 나누는 하나의 축제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노래도 있고 문학도 있고 춤도 있고 다음에 이야기도 있고 서사도 있고 그 무엇보다도 풍요로운 먹거리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굿을 하면서 물론 이제 그 굿의 주체는 좀 잘 사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하지만 그 구슬을 통해서 또 사실은 그 공동체에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나누는 거죠. 국구경 와서 그래서 이제 분위기도 잡아주지만 또 거기서 또 음식도 더 먹고 또 쌀 가지고 가고 어찌 보면 사실상 자연스러운 공동체 내에 어떤 그런 부의 재분배 기능도 뭐 아주 약소하지만 했던 것이 구입니다. 얼마나 마을의 큰 축제겠어요. 축제고요.
그리고 저 사실은 이제 모든 어떤 그런 좀 행복을 비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옛날에 진짜 굿은요, 이렇게 좀 있는 집에서 이렇게 무슨 뭐 무병장수를 기원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녀의 장흥급제를 기원한다든지 이렇게 굿을 하잖아요. 안 맞잖아. 아, 맞으면 무당이 국값은 돌려줬어요. 이미 묵은 건 어쩔 수 없고. 되게 양심적. 굉장히 양심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룰들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굿이 그런 이제 그런 공동체 문화로서의 기능은 상실하고 굉장히 은밀하며 굉장히 그 기복적이며 그 이기적인 완전히 자본주의랑 결속한 그렇죠. 그러니까 타락한 그 천민 자본주의랑 결탁한 어떤 그런 정말 그 쓰레기 문화로 전락한 거 이런 것이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최순실 사태로 인해서 저나 뭐 명리학이 비난받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굿 같은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화적 유산이 쓰레기로 치닫을까 봐 사실 그게 좀 굉장히 가슴 아프고요. 그리고 명리학 같은 경우는 샤머니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사실은 이거는 뭐 그냥 동양의 그 강호의 인문학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물론 그걸 또 다 엮어 가지고 뭐 한꺼번에 그냥 쓰레기통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뭐 그렇게 하시라 그러고 그건 마치 서양 양의사가 수술에 한번 실패해서 환자를 죽였다고 해서 모든 그 서구의 과학을 부인하고 개무시하는 거랑 그런 멍청한 짓이랑 똑같은 짓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워요. 저번에도 이제 강 선생님 없을 때 잠깐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시기가 이래서 말은 못하지만 정말 한국의 전통 문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제 국감이나 그런 걸 할 때 최순실이 만들거나 최순실이 했다 이러면서 우리 전통 문화의 그 뭐 장명루라든지 오방랑 팔찌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최순실이 엉터리로 해서 그 사단이 난 건데 이것 자체를 가지고 뭐 지금은 공격할 때니까 정말 그 문화 하나 자체를 소름 끼친다 정말 이게 뭐냐라고 할 때 그 전통 문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게 아닌데 이런 거는 보호받아야 되는데 뭐 오방랑이라든지 장명루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따져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 병신년이라는 자체가 물론 이제 뭐 다음 주에도 얘기하겠지만요. 사실은 이렇게 좀 굉장히 그 어두운 것이 밝혀지는 것, 혹은 안 보였던 것이 보이는 그런 기운이고요. 개인에게서도 이 병신이라는 그 기운은 그래서 이제 뭐 지관, 그러니까 그 터 잡는 풍수나 이런 그 운명을 예측하는 거 이런 힘을 의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이 병신년이 참 굉장히 많은 그 스펙타클한 일들이 있는데요. 120년 전에 이제 병신년 1896년 같은 경우 보면요. 그 2년 전에 이제 갑오년에 갑오농민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유행했던 노래가 있었는데 갑오세 을미적이면 병신년이면 목가리 이런 노래가 유행했었대요. 그러니까 갑오세 갑오년 때 가자 청와대로 가자 조정을 다 엎어버려야지 그 다음에 을미년이잖아요. 을미적 그리다가 우린 다 병신된다. 병신년이면 목가리. 그러니까 정말 그 당시 민중들이 얼마나 그 어떤 이 썩은 세상의 전복을 이렇게 강렬히 바랬는지는 이 간신히 전해지는 이 민요의 그 가사에서도 드러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갑오년 11월 달에 이제 그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이제 갑오 농민군이 패배하면서 끝나고요. 그렇지만 그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일본군이나 그 당시 조선의 부패한 관료들은
그 병신년이 되도록 전국의 구석구석까지 그 동학 교도들을 추적해서 처형했습니다. 그래서 작게는 10만, 많게는 40만 정도를 처형했다고 하니 가족도 포함돼 있고요. 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이 병신년이 되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사건이 이제 고종의 아관파천 사건입니다. 네. 그 전인 을민년에 이제 민자영이 이제 그 민비가 죽고 일본 낭인들에 의해서 척살당하고 잘 죽었지. 예. 좀 많이 해드신 분이시네. 너무나 많이. 그리고 이제 그 때문에 병신년에서 이제 고종이 이제 러시아로 도망간, 러시아 공수, 그렇죠. 영사관으로 도망간단 말이에요. 예. 영사관 숨은 거지. 러시아의 뒤에 숨어서. 그렇죠. 알아봐라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참 치욕이죠, 치욕.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해도 뭐 다 외세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때는. 근데 이제 과연 120년 뒤에 병신년에는 우리의 박약은 어디에 숨을 것인가. 네. 여기 참 숨을 미국 대사관에 숨기도 이제는 그렇고. 뭐 사실 1960년 3월 달에는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대사관 뒤에 숨어서 하와이로 날랐지만 지금 뭐 트럼프는 뭐 이렇게 별로 받아줄 것 같지도 않고. 네. 당연하죠. 한일 군사정보 협정이 체결됐으니. 약간 그 박근혜가 일본에 대한 동경이 있대요. 아버지 때문에. 사인해주고 일본으로 가진 않을까. 일본으로 갈 수, 유일하게 간다면 네. 뭐 숨는다면 일본 뒤에 가서 숨을 수 있겠는데 나이 한국이랑 너무 가까워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분명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분명히 그건 나올 걸요. 박근혜 체포조. 야, 이 단어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거니까 옛날에. 체포조 뜰 거예요. 그래서 참 어찌 보면은 어이없는 계기에 의한 격변이 또한 이 누가 이걸 예상했겠습니까? 120년 뒤에 또 이 병신년에 또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아 정말 빨리. 이게 보면은 이 닉슨 워터게이트 때랑 비슷해가지고 그때도 처음에 이제 기자 둘이 주장할 때는 아무도 믿질 않았거든요. 언론에서 이 이상한 저널리즘을 호도하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점점 커지고 아 그렇죠. 우리도 뭐 박관천 경 그 저기 뭐야 경 경인가 뭐 경관이야. 사람이 2014년도에 뭐 우리나라 권력 서열 순위 1위는 뭐 아, 최순실이다라고 해서 경의적인. 네. 그래서 그걸 미친 새끼 아니냐 저거. 그러니까요. 아, 뭐 그때 아무도 신경도 안 썼죠. 아무도 신경도 안 썼잖아 정말. 아 근데 진짜 좀 이제 피곤한 것 같아요. 그 워터게이트 때는 마무리가 그래도 대통령이 사임했지. 네, 깔끔하게. 근데 과정을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이제 밖에서 보니까 그걸 금방 사임한 줄 아는데 맞아요. 엄청 오래 걸렸어요. 네. 걔도 개길 만큼 개겼어. 네. 마지막에 이제 탄핵이 통과되고 나니까 불명예스러우니 가야를 한 거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아 근데 정말 알고 싶지 않은 막 그 뭐 비아그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피곤해요. 막 아니 막 비아그라 넣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아니 세금으로 비아그라를 샀다니. 아니 뭐 살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그것을 그 아프리카 순방 때 고산병 치료제로 썼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게 그치, 그런 대변하는 게 변화. 난 내가 대변하면 그러겠다. 아니 대통령은 섹스 안 합니까? 그리고 꼭 결혼한 사람만이 섹스를 할 수 있나요? 아니 대통령도 스트레스 받으면 빠구라면 할 수 있는 거지. 아 진짜? 그렇죠. 아니 단어를 아름다운 걸로 좀 이렇게 써주세요. 아니 섹스는 아름답고 빠구리는 좋아하냐? 아니 그 단어 별로 안 좋아해죠.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 아니, 개인의 취향이잖아요. 아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다 배운 우리들이 우리는 알아서 네. 알아들을까 봐. 네. 그렇지. 아 그렇지. 대통령도 네. 사람이니까 네. 하고 싶겠지. 네. 뭐 그럼 넘어가면 될 것을 네. 무슨 우리가 뭐 무시해도 씨발 무슨 고산병 치료에 비아그라를 처먹어. 네. 네. 뭐 이런 관련된 것들은 다른 팟캐스트에서도 많이 들으실 거고 또 뉴스에서도 많이 들으실 거니까 저희는 저희 거 할게요. 저희 거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강호 선생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사실은 방송 전에도 최순실 욕했어요. 예. 아주 쌍욕을 하셨기 때문에. 네. 어쨌건 저희 시즌2가 지금 시작했습니다.
근데 블랙홀이 커다란 게 있어갖고 계속 빨려 들어가려 그러는데 네. 그러면 안 되고 그 코너를 저희가 저번 주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강원 선생님께서 모르세요. 강원 선생님이 진행하는 강원 선생님 모르시는구나. 네, 아니 뭐 한 한 달 전에 제가 프랑스 가기 전에 예. 말씀을 나눴었기 때문에 아마 기억을 못 하실 것 같고요.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예, 그쵸.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예. 내가 고작 이따의 팟캐스트의 코너를 내가 기획할 리가 있겠어요. 그쵸. 네. 그 저희 이제 코너가 총 3개고 한 주마다 바뀌면서 진행되기로 했고요. 첫 번째는 오늘 이제 죽돌과 함께하는 명리주점. 그러니까 이제 계속 3주마다 죽돌이랑 이제 명리주점을 네, 하는 거죠.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3주에 한 번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시간이 되겠네요. 네? 네. 빨리 해주세요. 아, 예. 하여튼 두째 주제는요. 네, 상태 안 좋다. 지선 선생님과 함께하는 니팔자가 어때서. 그리고 세 번째 주제. 요거까지는 저번에 했던 시즌에서 했던 걸 그냥 나눈 거네 그냥.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지선 선생님이랑 원래 철공수 라디오 철공수까지 같이 했었는데 요거를 뛰어와서 세 번째 주에 새롭게 이제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하는 네. 철공수. 네, 우리 좌파명리학 3기. 네, 3기 제자신데요. 현직 정신과 전문이세요. 그래서 김석범 원장이랑 라디오 철공소를 진행합니다. 아, 재밌겠네요. 정신과 전문. 근데 이제 대략적인 그 코너 기획은 됐는데 아직 만나 뵙지를 못했어요. 선생님도 워낙 바쁘시고 아직 못 만나. 오늘 저희가 녹음 마치고 뵙기로 했기 때문에 뵙고 좀 이렇게 구체적인 게 정해지면 게시판에 코너별 소개랑 참여 방법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된 명리주점이랑 니팔자가 어때서는 대략적으로 명리주점은 일부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기초라고 할 수 있겠죠.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2부에서는 남겨주신 질문을 가지고 선생님께서 답해주시는 시간으로 진행이 될 거고 니팔자가 어때서는 일부에서는 이제 내담하신 분. 아, 내면 내담. 네, 내담하신 분의 상담이 그러니까 방문 상담이 되는 거죠.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2부에서는 이제 서면으로 참여가 힘드신 분들 그런 사연을 또 하나 채택해서 그냥 서면으로 또 상담을 하는 걸로. 요즘 서면으로 하는 게 위험한데. 그러니까 가장 그 아재계가 그거잖아. 그 비아그라를 왜 이렇게 막 다량으로 구입했나. 아, 또 봐. 계속 이래. 대통령이 서면 보고를 너무 좋아하셔서. 꼭 서면. 서면 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고산병은 왜인지 아세요? 왜? 자기 능력보다 너무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늘 고산병에 시달리셨다고.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먹으셨다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실패. 아니, 저도 어디서 네. 짤을 본 거라서요. 그 우리 만병 주제였어. 아, 정말? 네, 이렇게 일단 반 이상은 기획이 끝났고요. 늘 그렇듯 언제 어떻게 저희 마음대로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뭐 큰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코너 기획에. 그러면 일부를 이거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지금 니팔자가 어때서 다음 주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코너에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메일로 받고 있었죠. 메일 주소는 죽돌님께서 안내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To what no wrong? gmail.com 이렇게 영어로 읽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L 발음 굴려서 gmail. towhatswrong@gmail.com입니다. 네, 많은 상담 신청 부탁드리고요. 그 채택되신 분께는 개인적으로 연락 가시니까 연락처도 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본격적으로 일부를 들어가야 되는 선생님 하품하시면 안 되고요. 자, 오늘은 예고를 해드렸다시피 명식 읽는 법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굳이 제목을 붙이자면 기초 중에 센 기초가 되겠죠. 네. 네, 저희는 그러니까 뭐 입력하는 방법부터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만세력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 방송에서는 강원 좌파명리 만세력 어플을 기준으로 예,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제 왕 기초하시는 분들도 여기서부터 들어도 되겠네요. 네, 자, 그 어플을 실행을 했어요. 실행하면 이제 실행을 이제 한번 해봅시다. 실행하면 막 이상한 사람 얼굴이 나와요. 자주 본 사람 같아. 네. 실행이 되면 어쨌건 이제 지금 날짜에 태어나면 어떤 명식이 되는지가 기본적으로 뜨고 왼쪽 상단에 이제 제 생년월일시를 입력할 수 있게
왼쪽 상단을 클릭하면 화면이 나오네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요즘은 다 양력을 쓰니까 네. 그냥 연월일시를 숫자를 계속 쭉 치시면 돼요. 그래서 1970년 10월 11일 생이다. 네. 그러면 1970-1011. 네. 그리고 시간은 10분을 그대로 치면 되는데 이제 오후 난 12시부터는 이제 13시, 14시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네. 만약 오후 2시라면 1400. 만약에 오전 2시 20분이라면 0220. 굉장히 정말 죄송합니다. 합리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네. 아, 선생님, 근데 이게 저희는 다 아이폰인데 안드로이드에서도 지금 똑같이 지원합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양력, 음력. 양력을 저희는 입력했으니까요. 네. 만약에 음력이 신문은 똑같이 음력 그 연월 일시를 쓰고 음력이라고 이제 꼭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는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야자시 슬러시 조자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가 빠졌어요. 성별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요. 남성, 여성. 선생님 제가 꼭 말하고 싶었는데 성소수자 차별 아닙니까? 아, 그 뭐 또 뭐가 있나요? 뭐 남성, 여성도 있고 이렇게 중성 뭐부터 시작해서 뭐. 중성이 어디 있냐? 그런 거 하여튼 뭐 어쨌든 모르겠어요. 뭔가 한번 공격해 보고 싶었는데 넘어가시고요. 저때 한번 그 이제 정체성 정체성에 혼란이 있으신 분들의 사연을 저도 한번 다룬 적이 있고요. 하지만 명식은 태어난 대로 입력을 하는데 해석은 이제 그때 다르게 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었거든요. 저기요. 아, 그러면 네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생물학적으로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만약에 성별을 정말 수술해서 바꿨다 이러면 뭘 입력해야 됩니까? 그래서 남성으로 그쵸. 태어날 때 그것도 기운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자, 넘어가고요. 저희 지금 빨리 진행을 해야 돼서요. 네. 예, 드디어 야자시, 조자시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데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적용 안함, 적용함. 이게 뭔가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사실은 많이 그 논쟁이 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명리학에 있어서의 시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시간과 조금 달라요. 가령 한 해의 시작이 다르죠. 그렇죠. 한 해의 시작이 우리는 1월 1일날 시작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어떤 분에는 이제 음력 1월 1일의 시작인데요. 명리학에서 한 해의 시작은 양력 1월 1일도 1월 1일 00시 00도 아니고 음력 설날, 그러니까 설날 00시 00분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해 입춘이 시작된 때, 그러니까 그 해 시작입니다. 물론 이제 동지 시작설도 소수 의견으로 있지만 지금 현재 다수파는 이제 입춘이 입춘이 시작되는 게 뭐냐면 이 만설액을 보면 입춘절이 매년 달라요. 보통 2월 뭐 한 7일, 6일, 7일. 뭐 어떨 때는 오후 4시 37분이 될 수도 있고. 와, 시간 거시 봅니까? 네. 그래서 입춘이 시작된 입춘절이 이제 절 입춘절이 입춘으로 절입하는 순간이 한 해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이라도 2월 4일이라도 절입 시가 오후 16시 37분이면 오후 3시라도 전해가 되는 거예요. 네.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월도 양력도 아니고 음력도 아니고 태양력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24절기 있죠. 그 24절기에서 홀수번째 절기, 절기의 절입 또 그 절입 시각 그 월의 시작입니다. 처음 말했네요. 공부 좀 해. 전혀 몰랐네.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복잡하게 설명하지만 아실 필요 없, 굳이 아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다 그냥 치기만 다 나오게 만들어놨으니까. 옛날에는 그걸 전부 만세력 받아 찾아가지고 그 시간을 확인해야 했었어요. 내가 태어난 날이. 날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미 날짜를 명식을 뽑는데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고 이제 이런 막 수공업적으로 할 때는 그 이런 이제 그 60 갑자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날짜를 뽑는데 근데 문제는 시예요. 시. 하루의 시작을 어디로 볼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하루의 시작을. 아, 깔끔하게 영영시면 좋은데. 영영시면 좋은데 영영시 영영분이면 좋은데
일단 우리한테 무슨 문제가 있냐. 우리는 동경 표준시를 써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시간이죠. 예, 동경이 영영시인 거죠. 그때가. 그런데 네. 네. 가령 서울은 동경하고 약 32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영영시가 안 된 거야. 네. 우리 아직까지 11시 28분인가 서울은. 그런데 네. 우리는 이걸 영영시라고 쳐야 돼.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영영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냐 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영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전에는 자시의 시작이 하루의 시작이었어. 자시. 자시. 네. 네. 자시는 영영시가 아니라 한 시간 앞선 밤 11시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오늘 밤 11시가 하루가 시작하는 날인 거죠. 이런 이 옛날에 이 기준을 따지면 이제 야자시 조자시는 개념은 필요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무 날 밤 11시부터가 다음 날이니까. 그러게요. 근데 영영시가 하루의 시작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네. 어떤 시간이 만들어지냐면 밤 11시에서 12시 사이. 예. 이제 이때가 애매해집니다. 또 따로 봐야 되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11시에서 12시 사이를 전날로 볼 것이냐 이날로 볼 것이냐 네. 다음날로 볼 것이냐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런데 네. 저는 일단 기본 그래서 이제 사실은 보통 날 태어난 사람들 보통 통상적인 시간인데 네. 예, 태어난 사람들한테는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네. 아무 문제 안 되고 그냥 되는데 이제 주로 이제 밤 11시. 11시랑 12시 사이에 예, 태어난 사람들한테는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그냥 자기가 태어난 시분을 정확히 근데 이때 분들은요. 시분까지 정확해야 돼요. 날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1시 27분. 뭐 11시 35분 이게 이제 정확해야 됩니다. 네네. 그냥 치시고 야자시 조자시를 적용 안 함. 아 그냥 안 하면 되는 건가요? 안 함 하면 돼요. 안 함 하면 그냥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봤는데 좀 안 맞는다 싶으면 적용을 해보는 거죠? 적용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저는 그냥 기본 근데 워낙 이제 이 야자시 조자시를 또 주장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아직 옛날 분들은 이제 많이 주장을 합니다. 주장하니까 제가 이 야자시 조자시 프로그램을 넣어놓은 것이지. 웬만하면 그냥 야자시 조자시 적용 안 함으로 놓고 그냥 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야자시라고 하는 게 11시부터 야자시 조자시 이 뜻은 정확히 뭐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그 아까 말한 동경 표준시의 오차의 문제, 그다음에 네. 하루의 시작을 언제 보느냐의 문제 때문에 아 야자시 조자시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자시가 반으로 쪼개지는 거죠. 네네네네. 밤의 끝에 자시가 있고 아침 시작에 자시가 네네. 있는 거 아닙니까? 밤야자 아침 조자에 자시가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가 됐죠. 네. 그래서 그런 건 바꾸는데 신경 안 쓰시는 게 좋다. 좀 이렇게 저는 자시는 자시다. 네. 네, 자시는 자시고. 자시를 쪼개지 마라. 그리고 자시가 시작한 때가 네. 만약 서울을 기준으로 한다면 밤 11시 28분 경이 이제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다. 네. 자시가 시작하면서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아 좌판 영리에서는 그렇게 보고 네. 있다. 와 처음 알았다. 야 자시 저 자시 뜻. 아, 예, 뭔가 되게 유쾌한 그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부산은 또 서울하고 4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 우리 쪽들 같이 그런 예를 들어서 밤 11시 반에 태어났어요. 부산에서. 이렇게 되면 사실은 아직 하루가 안 온 거예요. 그쵸. 자시가 시작 안 한 거예요. 네네네. 11시 반에 태어났는데도. 골치 아픈 거죠. 자, 그럼 야자시, 조자시는 디폴트로 적용 안 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운성 적용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여기도 보면, 선택지가 두 가지. 네. 연애 자평식. 이거는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도 이 옵션은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오로지 자폴명리학에만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다 연애 자평식을 쓰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 아 이거는 뭐 어디에. 왜냐면 사실 연애 자평은 뭐와 같냐면요. 성문종합영화와 같은 거예요. 아, 네. 요새 애들도 성문종합영화 보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희 때는 봤습니다. 성문종합영화 기분이었어요. 네. 아니라고 하고 싶지만 맞습니다. 연애 자평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른바 명리학의 이제 고서 원서들 중에서 네. 고서들 중에서 가장 그 일종의 명리학의 뼈대를 만든 최초의 바이블이거든요. 네, 네. 수학의 정석이다. 그래서 네. 예, 근데 그 바이블이 저는 꼭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명리 정종이라는 책은 사실은 그 연애 자평에 갖다 댈 게 못 됩니다. 아 이게 책 이름이에요? 다 책 이름이에요. 고서 이름이군요. 고서 이름인데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연애 자평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왔는데 네. 적어도 12운성에 가라나는 저는 명리 정종이 옳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명리 정종이라는 거 안 봐요. 근데 왜 제가 그러냐면 예, 거의 안 보는 이제 거의 이제 사문화한 책입니다. 근데 연애 자평에서 조차도 이 12운성에 관해서는 약간 갈팡질팡하고 명리 정종에 이렇게 따르기도 하고, 근데 또 뒤에 가면 또 바꿔놨고. 줏대가 없네요. 약간 줏대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 부분만큼은 이 명리 정종을 따르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 자강 이석영, 우리 한국 3대 그 명리학의 태도라고 하시는 자강 이석영 선생의 책에서도 자기가 볼 때도 명리 정종이 훨씬 더 타당하다. 라고는 말을 남겨주셨어요. 근데 이건 이제 12운성을 정하는 데 있어서의 방법일 뿐인데 사실은 10개 중에 8개는 똑같아요. 명리진종이나 뭐 연애자평이나 다만 무토, 기토, 일간만 그러니까 나나 저나 낯선이나 낯선 PD나 이런 이제 무토일간들, 토일간들한테만 이 명리진종식하고 연애자평이 다릅니다. 무토, 기토 무토, 기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자면 연애 자평식은요 무토기토는 이제 이 중재자는 토는 가운데잖아요. 네. 이제 목화 양의 기운과 금수 음의 기운의 가운데인데 쉽게 말하면 양의 기운인 화에 따를 것이냐 음의 기운인 수에 따를 것이냐거든요. 무토 무토기토가 여기부터가 저기부터가 여기부터가 그러니까 사실 연애 자평식은 양에 붙은 거고. 명리 중식은 이 토를 음에 붙인 건데 네네. 음에 붙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명리 정종식을 쓰는데 이것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토와 기토 일간이 아닌 경우는 뭘 해도 다 결과는 똑같게 돼 있어요. 아 선생님 무토 기토 일간인 부분만 명리 정종식으로 바꾸면 되나요? 그러니까. 근데? 무토 기토 일간이 아니신 분들은 뭘 선택해도 결과물은 똑같이 나오는데 무토 기토 일간은 이제 이 두 개 따서 달라진다고. 그 달라지는 건 12운성이 예, 12운성만 달라져요. 신살도 네, 신살도 일부 신살도 달라집니다. 네, 약간 바뀌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이 현재 역줄가의 99.99%는 연애 자평식을 취하고, 취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일단 명리 정종식을 디폴트로 놓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뭐 선생님께서 임상을 해보시면서 네, 해보면 또 본인도 무토시니까 사실 참 애매합니다. 네. 아주 근소한 차이로 제가 토일간들을 쭉 분석해본 결과 명리 정종식이 좀 겁니다. 5.5대 4.5 정도로 좀 더 타당성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저 개인의 생각일 뿐이고 좀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그 토 자체의 중립성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거 앞으로 많은 임상들이 쌓이면 또 언젠가는 좀 명쾌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기토 무토 일간인 분들은 처음에는 명리 정종식으로 넣어서 한번 보시고. 아 너무 안 맞네. 뭐 하시면 그때 연애 자평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참조를 해보고 두 개를 비교해 보시는 건 좋은 자세인 것 같아요. 아 저는 연애 자평이 마음에 들던데.
그래서 꼭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꼭 두 개를 옵션을 주면 꼭 자기한테 유리한 걸 선택하려고 해. 그렇죠. 사람 심리죠. 정확한 걸 선택하지 않고 유리한 걸 선택하려고 해. 근데 정확한 건 사실 명리 정도. 그러니까 인간은 말이지 이런 거예요. 불이든 참아도 불이익을 못 참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이 명리를 보러 갈 때도 꼭 좋은 말 들을 때까지 계속 돈을 쓴다고. 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남았습니다. 출생지역. 이게 아까 말씀해 주신 예, 저희 나라의 기준식은 동경시이고 그리고 지역마다 또 몇 분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네요. 어, 부산이 6분 차이네요. 서울은 마이너스 2분. 아, 그럼 그러니까 3분 차이잖아. 아 서울이 마이너스 2니까. 아이고. 이것도 그러면 대충 태어나신 쪽 그러니까 분이 애매하신 분들은 요것까지 명확하게 좀 입력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 태어난 경우를 어떻게 하냐. 아, 예. 난 베를린에서 태어났다. 네.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텍사스주 오스트에서 태어난 이런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정 출산. 네. 그런 경우에도요. 그냥 그게 태어난 시분을 적고. 네. 단 이제 거기도 균시 자초 조정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처럼 네. 왜냐하면 땅들이 넓은 데서는 아무래도 표준시가 지나가는 거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고까지는 아마 저희가 잘 안 될 거예요. 전 세계까지는 지금은 한국에 있는 지역만 네. 나왔네요. 이것은요 goodcycle.com 네. goodcycle.com goodcycle.com cycle.com. 네. 사이가.com. 네. 네. 저 알겠습니다. goodcycle.com에 가시면 네네. 무료로 요 시간을 다시 그 조정하는 것을 해볼 수 있어요. 베를린에서 태어난 시간을 입력하면 뭐 만세력에 몇 시로 넣으면 된다라는 게 나오나요? 네. 아, 좋네요. 근데 사실은 거의 이렇게 거의 뭐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 크게. 네. 사실은 아슬아슬한 그 경계선에 태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 시주가 달라져요. 하긴 비행에서 와 드물지만 비행에서 태어난 사람들 있고 막. 아 이제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겠네. 네, 아 드디어 입력이 끝났습니다. 다행히 바뀌는 거 없군. 네, 입력을 해서 이제 확인을 했더니 뭐 이제 이름, 성별, 나이 그리고 뭐. 뭐라고 뜨나요? 저는 신약 35 정 이렇게 뜨거든요. 어? 정이라는 것도 있었구나. 이게 이제 정종식을 적용했다는 표시인 것 같은데 이 신약 옆에 있는 35라는 숫자는 뭘 의미하나요? 사실은 이거는 뭐 그냥 편의적으로 만든 건데요. 네네. 너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저는 중화 53이라거든요. 아. 이제 우리가 하든 용신이나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명식이 인간이 신강하냐 신약하냐 중하냐를 따져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이렇게 뭐 기계적으로 몇 점 이상은 뭐 신강하고 몇 점 이하는 신약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약간 이거 점수 받아보면 기분이 좀 나쁜데요.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네. 사실은 이렇게 적어도 기초반 정도의 수업을 맞춰도 신강 신약을 판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그 김동완 선생의 그 방식을 좀 도용해 가지고 좀 일단 100%의 정확도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 쉽게 네. 이 오행 사주 팔자의 좀 비중도를 둬 가지고 점수를 배치해서 크게 오차는 나지 않을 거예요. 오차 범위 안에 오류가 좀 있을 뿐이지. 뭐 극심각이 극심약이 된다거나 이러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한 55점 이상은 신강, 40에서 55는 중화, 40에서 40 이하는 신약. 보통 신약하고 신강은 거의 맞고 이제 중화가 언제나 문제인데 일단 뭐 그 여기 신약, 신강, 중화라고 한 말은 믿으시면 안 돼요. 일단 이건 가이드라인이고 되게 거친 어떤 이것을 거쳐서 좀 더 예, 여러분의 내공이 쌓여지 갈수록 훨씬 더 깊이 있게 이 신강신작을 판단할 수 있게 되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좀 뭐, 질문 좀 해보시죠, 주필님도. 그러게요. 이제 위에 뭐 보는 건 해결이 됐네요. 옆에 보시면은 오른쪽 위에는 자기 생일, 양력, 음력이 뜨고 그리고
이 오른쪽부터 보면은 연주, 월주, 일주, 시주, 대운, 세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또한 이 프로그램의 훌륭한 점이죠. 홍보하는 것 같은데 저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나 참고로 이거 돈 주고 샀다? 나도. 나도 돈 주고 사야 돼. 이게 잠시 이거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어느 분께서 시즌2 개장을 기념하여 어플 공동 구매를 뭐 이제 할인된 가격에 그런 거 하시지 않겠냐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답글은 아직 못 달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오해를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거 뭐 선생님이 팔고 계시거나 아니면 벙커에서 팔고 있다고 잠깐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저희 게 아닙니다. 저희도 다 돈 주고 샀고요. 예, 저 물론 제 것도 아니에요. 네. 이걸 사면은 강원 선생님한테 돈이 가는 거 아닙니까? 전혀 아직까지 1원도 오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엄청 많이 샀을 텐데. 이거 개발자분이 따로 계시고요. 업체도 따로 있고요. 예, 저희 게 아니겠죠. 바로 우리 이제 그 일기 배정의 프로그래머가 계셨는데 네. 그분이 굉장히 치밀하게 네. 개발했는데 그분은 본래 이제 이쪽 업계 그 프로그래머 종사를 하신 분인데 또 이런 우리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앱 하나를 개발하는데도 돈이 꽤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거 프로그램 많고 사야 되는 것들, 사야 되는 프로그램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그 이제 자신의 그분의 노동비를 뺀 손익분기점을 하지 않는 손익분기점을 아직까지 못 넘은 걸로 못 넘었기 때문에 더더욱 할인 판매는 안 되겠네요. 네. 할인 판매를 할 길이 없을걸 이거.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 요즘 앱을 공동 구매한다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앱이 뭐 저희가 임의롭게 사실 그 스토어를 개설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아니기 때문에 이게 또 애플에 또 그걸 네. 미리 보내야 네, 되고 맞아요. 굉장히 복잡해요. 네, 저희도 뭐 그 어플 벙커원 어플 운영하고 있지만 쉬운 일 아니더라고요. 네, 수수료도 엄청나고요. 그렇죠. 애플 같은 경우는 수수료 거의 30%에 육박해요. 네, 여튼 여담이었고요. 계속 해주시죠. 네. 그리고 뭐 옆에 또 대운 세운 나오고 그래서 요점이 이제 이 하이라이트인데 우리가 사주가 이제 넷째 글자대로 연월시 네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 여덟 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해당되는 대운이 바로 그 시주 옆에 뜬다라는 거 그리고 또 그 해당되는 세운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세운이 누르기만 하면 또 바로 대운 옆에 뜬다라는 거 그 누르는 거 아래쪽에 이제 내 나이에 해당하는 대운을 누르면 그 사주팔자 옆에도 대운이 뜨고 아래쪽에 자세하게 이제 10년의 세운이 쫙 뜨네요. 그리고 처음에 저 이거 몰랐어요. 뜨는 거. 해당하는 연도를 또 치면 이제 또 사주팔자 옆에 또 세운이 뜨고 요즘에 이게 업그레이드가 됐더라고요. 월운까지 떠요. 네, 월운까지 뜹니다. 이제. 아래쪽에. 우와. 저같이 신약한 명식들은 사실 월운 영향도 엄청 받거든요. 그래서 한결 또 편하더라고요. 업데이트 됐네요. 네, 이렇게 보는데 그 제가 이제 오늘 좀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제 이 여기에 떠 있는 하나하나의 단어들 뭐 정인이랄지 절이라는 뭐 문구랄지 아니면 한자로 적혀있는 지장간이랄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하나씩 풀겠지만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아래에 막 이제 도형으로 색깔로 돼 있는 게 합충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아래쪽에 정인, 본원, 상관, 편재 이런 게 적혀 있거든요. 이거를 십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십신이란 건 과연 어떤 건지. 네. 네. 야, 그건 뭐 그 하나만 설명하려면 오늘 다 잡아먹겠지만요. 근데 뭐 대충 제가 알기로는 뭐 사람의 뭐라고 했죠? 사람의 관계? 아니, 사람의 그러니까, 언어? 쉽게 이렇게 생각해. 인간의 속성을 열 가지로 분류한 것이다. 인간의 성격적 요소들을, 인간의 본질을 열 가지 요소로 규정한 것이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럼 그게 왜 열 가지냐? 그럼 바로 인간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 동양의 현자들은 우주에 대한 요소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우주관이 뭐 있습니까? 음양오행론이잖아요. 그러니까 2 곱하기 5는 음양 10개가 되죠. 사실은 이 십신이라는 것은 우리 보면 색깔로 돼 있잖아요. 파란색은 목, 빨간색은 화, 갈색은 토, 흰색은 금, 까만색은 수잖아요. 이 다섯 개로 오행인데 여기서 그 이런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명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음양 오행으로 여덟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음양 오행은 우리가 태어날 때 딱 정해지는 거죠. 네.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나의 코드, 우주 코드인 거죠. 이게 여덟 글자는. 그런데 십신은 뭐냐? 바로 그 음양 우주의 그 개념인 음양 오행을 인간의 개념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다른 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음양 오행이 없이는 십신이 정해지지 않는 거죠.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음양 오행은 절대적인데, 십신은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상대적이냐? 일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게 바로 이 본원이라는 건가요? 네, 본원이라는. 왜냐하면 여기서 연월 일주 중에서 일간이 바로 이 모든 것의 나의 기준점이 되는 네네. 거거든요. 그래서 나하고 같은 힘, 내가 만약에 일간이 목이면 네. 목하고 같은 힘은 목이잖아요. 네네. 이게 비견이에요. 나가 생하는 거, 그러니까 네네. 목이 만약에 일간이 목이라면 내가 생하는 대상은 목생화가 되겠죠. 네네. 이 화에 해당하는 것이 식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일간이 금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식상이 목일 때는 화가 식상이었는데 네네. 금일 때는 금생수 수가 식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상대적인 거죠. 오행은 절대적이지만 오행은 절대적이지만 이 식상은 어떤 사람은 금이 비급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가 비급인 사람이 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원 선생님과 저는 인성이 화예요. 화가 인성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일간이 같기 때문에. 네, 그 목토기기 때문에 토 일간이니까 화가 인성이 되는 것이고 죽조 같은 경우는 이제 을 목이니까 너한테 있어서 인성은 뭐니? 비견. 아 얘는 안 되겠어 선생님. 잘라버려. 아 진짜 발전이 없네. 나 궁금한 거 있어요. 그 이거 보면서 제일 뭔가 이게 뭐지 싶었던 게 왜 아까 합충 얘기할 때 일주 막 월주 연주 밑에 막 도형들이 뜨잖아요. 그런데 이거 업데이트 할 때 뭐 설명이 돼 있으면 좋겠는데 동그라미가 있고 세모가 있고 아 근데 그거는 충돌이 있거든요. 그걸 근데, 오늘 못해. 막 네모까지 생겼거든요 지금. 근데 막 색깔도 달라요. 도형이. 네, 그거는 다음 주에 네. 그냥 이게 바로 명리학의 천변만화하는 하이라이트인 합과 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그냥 구체적으로 이게 초보 입장에서 보면 되게 거슬린다. 뭐지 궁금하다. 네, 기본적인 거 저희가 먼저 다져야 합충도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은 십신까지는 선생님 지금 굉장히 산소가 부족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일부러 급 마무리할 것 같은데요. 십신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 죽도록 아직 이해 못한 것 같지만 네. 청취자분들은 이해하셨으리라 네. 믿습니다. 그리고 뭐 아래 지장간 부분도 있고 십이운성도 있고 신살도 있고 그리고 합충 부분도 있어요. 요거는 그러면 저희가 다음 영리주점 시간 때 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명식 있는 법만으로도 해도 하루 안에 저희가 다 설명을 못하겠네요. 기본적인 거. 되게 근본이. 아무리 명리학이 그냥 대충 그냥 날로 먹는 거라 하더라도 그렇게 뭐 한두 시간 얘기해서 다 알 것 같으면 그럼 뭐 그걸로 밥 벌어먹고 뭐 살죠 사람들이. 저는 궁금해서 그렇게 봤어요. 이 밑에 뭐 편제의 비견 상관 뭐 정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맨날 선생님 옆에서 선생님 설명해줘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내 거니까 이게 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고 이게 뭐지 하면서 그냥 선생님 책에 설명이 돼 있길래 그것만 또 찾아보고 이런 뜻이구나 정도로 저는 만족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겉만 할 테니까 좀 전체적인 해석을 하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본적인 걸 계속 알려드리는 명리주점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 1부는 좀 이렇게 급하게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벌벌 떨고 계세요. 그리고 이 앱 이용하시는 분 중에 혹시 저같이 모르시는 분 있을까 말씀드리는데 아마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글자 누르면은 설명 나와요. 저 이거 한참 있다가 알았어요. 네가 봐본 것 같고요. 지간에 글자를 톡 치면은 오행, 오행과 십신의 성격, 십신의 건가요? 위치에 따른 해석, 십신과 십이운성, 천간지간 아니야? 천간지지입니다. 아, 천간지지입니까? 그걸 치면은 거기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사주팔자 여덟 글자 중에 하나씩을 클릭하시면 좀 해당 기본적인 설명들이 좀 있긴 한데요.
앞으로도 극도의 발전을 위해서 명예주점에 한참 더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거 가지고 친구들이 야 너 강원생이랑 명리 팟캐스트 한다며 이렇게 봐줘 이러면은 이거 입력한 다음에 요 글자 하나씩 눌러서 설명해 주면 오 맞는데 막 이래요. 그런 용도로 쓰기 되게 좋아요. 큰일 났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1부는 이렇게 좀 학습적인 걸로 해봤고요.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네. 쉬어가겠습니다.